제1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송지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유니버설 디자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세션의 좌장을 맡으신 좌장님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본 세션의 좌장은 한국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 협회 제주 지부장이신 김경헌 지부장님이십니다. 제주특별자치도 CI 및 통합 브랜드 개발 사업을 시작으로 제주 디자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최근에는 제주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확산 사업을 진행 중이십니다. 그럼 세션의 좌장이신 김경헌 지부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섹션의 좌장을 맡은 KCUD 제주 지부장 김경헌입니다. 본 섹션은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 제주도에서 적합한 유니버설 디자인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을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합의 만화부 컬러 플래닝 대표님. 스가와라 마이코 도요대학교 교수님, 박연선 KCUD 협회 회장님, 그리고 토론자로 우창윤 한국 유니버설 디자인 협회 회장님, 이인호 제주국제대학교 교수님, 최령 서울시 유니버설 센터장님,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고요. 첫 번째 발표로 다나베 마나부 대표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본 컬러 플래닝 대표로 무사시노 미술대학을 졸업하시고 무사시노 미술대학 조형학부의 강사와 가마쿠라시 도시경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경력으로는 도쿄도 색채 가이드라인, 히로시마 도시경관계획 등이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도시공간의 유니버셜 디자인과 그 체계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네,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저는 컬러 플래닝 센터의 다나베라고 합니다. 지금은 도쿄 집에서 온라인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7년 포럼에 참가했었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상상하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시 공간의 유니버설 디자인과 그 체계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급속도로 유니버설 디자인이 도입되었습니다. 우선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첫 번째로 들수 있는 것이 고령화, 다음 단계인 초고령화입니다. 일본에서는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을 정도로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계로는 2025년에 65세 인구의 고령화 인구가 30%를 넘을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5년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역 세대 1.9명이 한 명의 고령자를 부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들수 있는 것이 글로벌화입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2013년에는 1천만 명이었던 관광객이 그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3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의 영향으로 급감하긴 하였지만 그래도 좁은 국토에 이 정도로 많은 외국인 분들이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관광지뿐만이 아니라 널리 일반 사회에 국제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배경은 다이버시티 인클루전 사회의 진행입니다. 2013년에 장애를 이루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외에 성별이나 국적, 인종을 불문하고
개인이 고유의 스킬이나 경험을 살린 사회나 조직을 만들자는 분위기가 기업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 사회 각지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사회 참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일본 사회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환경을 배경으로 도시의 유니버셜 디자인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인식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소프트 면에서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개념이 확산되고 보급이 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식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일반 사회의 유니버셜의 이념을 유니버셜 디자인의 이념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될 수 있는 인재 육성 그리고 약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심리적인 마음 교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도시나 시설의 유니버설 디자인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드면의 시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나 건축, 교통 환경과 같은 인프라 정비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만들 때 처음부터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을 넣어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1960년대부터 보도에 점자 블록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로의 디자인이 더 우선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노란색 약자의 유도 수단으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점자 블록을 설치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도로면의 수치 기준도 만들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정보의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관광객이 늘어가면서 마을의 공공 사이는 아직 적은 상황이고 원활하게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시 내용도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에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유니버설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전국 각지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유니버설 디자인은 환경이나 제품, 한 가지 요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어야만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관광객은 공항에 내려서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도시로 이동을 합니다. 목적지를 걸어 다니고 숙박시설에 도착을 합니다. 도시 환경 면에서는 이러한 각 행동 단계에서 뭔가 중단되는 일 없이 유니버설 디자인이 쭉 원활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유니버설 디자인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대상은 장애인이나 여행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처음부터 이러한 개념을 도입하고 하드면 소프트면을 다 조합해 최적화된 시설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니버설 디자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가치도 충실히 실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착실하게 시작하고 개선을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발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실행 프로세스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유저빌리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협동하고 참가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편 유니버설 디자인을 우선 과제로 확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체성과 자립성이 있어야 합니다.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유니버설 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나 어드바이저와 같은 제3자의 관여도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계획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에는 유명한 7대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980년대 미국의
로나르도 메이스 박사가 중심이 되어 제창한 것입니다. 누구나 똑같이 이용할 수 있는 뭐 공평한 사용, 사용상의 융통성, 간단함과 직관적, 그리고 쉽게 인지 가능한 정보, 사고 방지, 그리고 적은 물리적 노력, 접근과 사용을 위한 충분한 크기와 공간, 쾌적성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요건으로서 공공공간이나 도시 공간에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가미할 것, 그리고 신미성이 있을 것, 가격 타당성이 있을 것,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성이 있을 것, 이러한 요건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유니버설 디자인은 실행한 결과를 단순히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와 개선을 반복하면서 보다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마을을 만들 때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을 도입하는 효과는 고령화하고 있는 지역 커뮤니티가 확충되거나 그리고 삶의 질이 향상하고 거주자나 이주자가 늘어나는 경제적 파급 효과, 그리고 비용 저감, 환경 부하 저감, 사회 활력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일본의 유니버설 디자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은 건축과 도시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이것은 교토 시내의 청사 입구입니다. 네, 시청 입구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청사 입구는 복잡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은 현관과 보도와의 단차를 제거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 없이도 혼자서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함으로써 휠체어뿐만이 아니라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카트를 끌고 다니는 여행자들도 충분히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일본의 료칸입니다. 일본인들은 실내에서 신발을 벗는 습관이 있습니다. 현관에는 보통 단차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폭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리고 휠체어가 움직일 수 있도록 약간의 단차만 있습니다. 그리고 방의 높이도 휠체어를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타지 않은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높이를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동 공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나리타 공항의 LCC 공항 전용 통로입니다. 여행자를 확실히 목적지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디자인을 활용했습니다. 국내선으로 가시는 분은 이쪽, 국제선으로 가는 분들은 이쪽, 이런 식으로 알기 쉽게 표현을 했습니다. 동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최단 동선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하철 남북구선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막기 위해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노선은 91년 개통 당시부터 스크린 도어를 설치를 했고 보다 아름다운 디자인을 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인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정보의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역의 시간표입니다. 일본의 철도 노선은 대도시의 철도 노선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뭐 환승 그리고 뭐 목적지가 다른 열차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표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예전에는 색 차이만으로 구분을 했었는데 색 차이만으로는 충분히 식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모양, 색, 여러 가지 요소를 가미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는 사인입니다. 당시에는 이 노란색 디자인이 활용되었는데 이 색상이 도시 경관과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치요다구의 사인입니다. 도쿄의 중심지인데요. 이러한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컬러 그리고 서체 등도 리뉴얼하였습니다. 이 사인에는 외국어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일본어, 영어 외에도 중국어, 한국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본 사인은 최소한의 언어, 즉 한국어와 영어만, 일본어와 영어만 표시가 되었는데 이후에 한국어, 중국어까지 포함해 4개 언어가 세트가 되어 있는 사인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한국인 여러분들을 대환영한다라는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꼭 한국 여러분들도 많이 일본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시나 버스, 차량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공공교통 서비스는 바닥을 낮추려는 저상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요타 자동차가 개발한 재팬 택시라는 차량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바로 탈 수 있는 디자인이 큰 특징입니다. 하지만 개발 당시, 판매 당시에는 탑승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대로 탑승을 하는 것이 아니라 휠체어에서 내려서 휠체어를 접어서 타는 그런 상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5분 정도 만에 탈 수 있도록 개량이 되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의 평가, 개선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도쿄택시의 30%가 지금 이 차량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사가미 철도 신형 차량의 내부 모습입니다. 철도 차량에는 실버 시트 우선 좌석, 장애인 약자를 위한 좌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컬러가 다를 뿐 뭐 높이나 재질이나 이런 부분은 일반 좌석과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신형 차량은 높이를 살짝 높여서 앉거나 일어설 때 허리에 가는 부담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것은 일련의 도시 공간 디자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각 요소들이 하나하나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움직임으로써 유니버설 디자인의 효과가 더 크게 발휘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2015년에 UN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로서 SDGs를 채택했습니다. 각국에서 이와 관련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DGs 안에는 17개 개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는 것, 그리고 누구 하나 소외되는 사람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니버설 디자인과도 일부 공통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SDGs를 달성하고 지구상에서 우리가 풍요롭게 생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유니버설 디자인을 이해하는 것이고 이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도입해야 되는 시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도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나베 대표께서 발표하신 유니버설 프로세스가 시스템화되어 있기에 지금 현재 일본의 UD가 성공적으로 도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발표입니다. 도요대학교 인간환경디자인학과 스가와라 마이코 교수입니다. 현재 대학에서 유니버셜 디자인 관련 과목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구 전문 분야는 건축과 거리의 베리어 프리 유니버셜 디자인, 장애 당사자 주체의 마을 조성,
장애 학생에 대한 학교 시설 및 교육 환경으로 활발한 연구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학교의 유니버셜 디자인, 인클루시브 교육을 이어야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요대학교의 스가와라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전문 분야는 건축학입니다. 그중에서도 건축과 마을의 베리어프리가 중심입니다. 오늘은 일본 베리어프리, 유니버설 디자인 중에서도 최근에 큰 움직임을 보인 교내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해서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 학교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필요한지, 장애가 있든 없든 그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교육이 바뀌면 사회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에나 해당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작은 사회이기도 합니다. 그 작은 사회 내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 그렇지 않은 아이가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장애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이 있게 다져갈 수 있습니다. 물론 함께 배우는 기회가 많아지면 싸움이나 따돌림 같은 부정적인 사건들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한 부정적인 측면도 서로의 이해를 더 깊이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학교 생활 중에 장애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수 있었던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서 활약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 사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함께 학교에서 배우기 위해서는 교육 커리큘럼, 그 교육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학교의 시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문제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학교 내의 베리어프리가 왜 필요하게 되는지 그 배경과 그리고 일본에서 어떤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쿄올림픽과 관련된 베리어프리 시책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쿄올림픽까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올림픽을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도시 내 베리어프리, 유니버셜 디자인은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공립초중학교 시설의 베리어프리 의무화에 대해서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장애인 단체 또 장애가 있는 아이를 둔 부모들이 바래왔던 법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 개정에 따라서 누구나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로 어떤 활동이 필요한지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학교 건물을 어떻게 베리어프리화할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클루시브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도시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또 어떻게 바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경기장 내에 베리어프리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설계 방법이 도쿄올림픽 내에서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신국립 경기장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경기장에서도 시야 확보를 위한 베리어프리화 활동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다나베 대표님께서도 발표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호텔이나 여관 내에 객실 베리어프리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된 화장실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이처럼 특히 도쿄를 중심으로 한 호텔, 여관 내에 배리어프리화가 추진이 되고 있고 모든 객실을 배리어프리화했다라는 점을 어필하고 있는 호텔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택시 도입입니다. 앞선 발표에서 이미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도쿄도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 동안, 그러니까 5년간 친환경 유니버설 디자인 택시 전환을 목표로 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쿄 이외에서도 유니버설 디자인 택시 보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택시를 거의 이용하지 못하셨습니다. 애초에 휠체어로는 이용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이 크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철도 분야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 플랫폼과 열차를 타고 내리는 부분의 단차 그리고 틈과 관련해서는 목표치가 국가로부터 제시되었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단차는 3cm, 틈은 7cm라는 목표치가 국가로부터 제한되었습니다. 또 이용자가 최대한 안전히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가게의 배리어프리화입니다. 이 또한 법에 따라서 총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의 가게에서는 배리어프리화가 이루어졌었는데 더 작은 가게에서는 따로 배리어프리화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성에서 검토회를 개최했고 그 결과 가게 접근성, 가게 내 통로 폭, 테이블 접근성 확보, 그리고 의자도 이동형 의자를 확보할 것, 또 계산대 접근성, 화장실 접근성 등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가게나 카페라 하더라도 누구나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장실 디자인도 점점 발전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기능을 갖춘 다목적 화장실이 정비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휠체어 이용자 외에도 유아차 이용자 등등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오래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이용자의 수요에 맞추어서 자신이 꼭 이용하고 싶은 기능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 분산화를 해야 한다는 개념이 일본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화장실 공간에는 저마다 다른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칸은 휠체어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지만 그 바로 위에는 그냥 조금 넓기만 할 뿐인 화장실, 또 그 위에는 남녀 공용, 이곳에는 옷을 갈아입기 위한 발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화장실이 여러 기능을 저마다 갖추고 있습니다. 또 중증장애를 가지신 분, 보호사가 함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화장실 넓이에 대해서도 제고를 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을 배려한 화장실 남녀 공용화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사용될 신국립 경기장의 설계와 관련해서는 유니버설 디자인 워크숍이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설계부터 시행 단계까지에 걸쳐서 고령자, 장애인 단체, 또 육아 중인 사람들 등 14개 단체가 참가해 21회에 걸쳐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각각의 입장에서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수요를 전달했고 때로는 의견이 충돌하기도 했지만은 설계자들과 함께 논의함으로써 의견 조정을 이루어 왔습니다. 앞선 발표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행 프로세스죠. 협동과 참가라는 관점이 여기에도 적용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자의 수요를 이렇게 정확히 파악하고 설계를 한 사례는 아마 일본의 이 사례 외에는 다른 곳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유니버설 디자인 워크숍이 신국립 경기장 설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공시설의 설계에 있어서도 꼭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메인 주제인 학교 내의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된 활동입니다.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 배리어프리화
교육과 관련해서 가장 큰 움직임을 보여준 것이 공립초중학교에서의 배리어프리 의무화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시설 내에서 배리어프리를 꼭 할 필요가 있었던 학교는 특별지원학교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이 개정되면서 공립초등학교, 중학교도 의무화의 대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립, 초중학교, 신축, 증축, 개축을 할 때에는 지금까지는 배리어프리 기준을 충족할 노력 의무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며 이 배리어프리 기준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식으로 의무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립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법 개정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직 모든 교육시설이 배리어프리 의무화 대상이 아니라는 문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 법 개정은 큰 진척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공립초중학교에 입학을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더라도 엘리베이터가 없고 전용 화장실이 없다라는 이유에서 입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장애의 의학 모델이란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아이가 선생님이나 친구들의 도움 없이도 직접 계단을 오르내리고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이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입학을 할 수 없다라는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장애의 사회 모델이란 관점에서 살펴보면 휠체어를 타는 아이들도 다른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정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러한 새로운 개념이 사회 내에서 공유되고 있고 앞으로 이를 더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학교 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은 배리어프리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장애 여부와는 관계없이 누구나 문제없이 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라는 점입니다.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은 수단에 그칩니다. 법 개정과 관련해서 문부과학성은 작년에 학교 시설 내 배리어프리 가속화를 위해 누구나 안심하고 공부하고 커나갈 수 있는 교육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50페이지 정도에 달하는 보고서인데요. 모든 내용을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은 필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신축, 증축, 개축 등을 실시한 공립, 초중학교 등의 약 90%가 접근성 확보의 기본인 엘리베이터, 휠체어 대응 화장실, 경사로를 설치하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법 개정되기 이전에는 노력 의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라는 점은 꽤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법률보다도 기준을 더 높이 설정했던 지자체의 조례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공립초중학교를 살펴보았을 때는 정비가 확실히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공립초중학교 등은 약 2만 8천 개 교가 있습니다. 그중 휠체어 대응 화장실을 설치한 곳은 65.2%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문부터 건물까지의 경사로 설치 등을 통한 단차 해소는 78.5%, 출입구, 현관 등에서부터 교실까지의 단차 제거는 57.3%, 엘리베이터 설치는 27.1%로 이 수치들은 굉장히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문부과학성이 정리한 다른 보고서에서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건축 후 25년 이상이 지나서 개보수가 필요한 공립초중학교는 75.8%에 달한다고 합니다. 2만 1000개교가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학교 시설도 개보수를 해나가지 않으면은 배리어프리화를 완전히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문부과학상에서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배리어프리화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보조금을 주는 비율을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확대하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긴급하고 또 집중적인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정비 목표, 수치 목표도 발표를 함으로써 국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표명했습니다. 지방의 재정 규모가 작은 지자체는 좀처럼 이런 활동을 하기 힘들다는 것이 현실이고, 죄송합니다. 지방 재정력의 차이, 또 재정 상황의 변동에 관계없이 재정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로 2025년도 말까지의 정비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휠체어 사용 가능 화장실은 건물과 실내 운동장 모두를 대피소로 지정되어 있는 모든 학교에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학교 수의 약 95%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전국의 모든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사로 등을 통한 단차 해소는 학교 건물과 실내 운동장 모두를 갖춘 학교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이 다니는 모든 학교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도 현재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모든 학교 중 약 21% 정도에 그칩니다. 정비 목표에서는 약 4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운동장도 2020년 현재 운동장 설치는 엘리베이터 설치는 정비 목표를 65.9%로 설정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슬로프를 아무데나 설치한다고 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 꼭 필요한 배리어프리 설계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매일 정해진 시간 내에서 학교에서 활동을 하는데 정해진 시간 내에 학교를 이용하고 또 교실 간을 이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분 또는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그러한 활동들을 모두 마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나 경사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친구와 떨어져서 일부러 멀리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리어프리 법에서는 휠체어 대응 화장실을 하나 이상 설치하면 그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학교의 특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했을 때 모든 층에 장애인 등을 배려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습니다. 학교 생활 내에서는 정해진 쉬는 시간 내에 화장실에 갔다 와야만 한다라는 점이 이러한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다른 층에까지 가서 화장실에만 가야 한다는 점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 결과 친구와 노는 시간이 줄어드는 등 그런 문제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학교 생활의 퀄리티를 떨어뜨리고 맙니다. 또 화장실, 경사로,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끝은 아닙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자폐증 등 다양한 장애의 종류에 맞추어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학습 시간, 쉬는 시간, 급식 시간, 방과 후 시간, 또 재난 시에는 대피 생활을 해야만 하는 장소가 학교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용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건물은 물론이고 교정 전체의 환경 정비가 필요합니다. 또 학교는 아이들만 이용하는 곳은 아닙니다. 학부모들, 지역 주민들, 교직원들도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령자나 장애가 있으신 분 또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누가 이용하더라도 편안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장실, 엘리베이터, 경사로는 기본이고 이것 외에도 학교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누구나 편히 이용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시설 외에 교육면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제 아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와 또 학교에서 이제 올해 4월에 보내준 태블릿입니다. 교과서의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일본의 주요 출판사는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도 인식을 잘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를 만들 때 알아보기 쉬운 배색, 또 색의 진하기 내용, 또 색을 구분해주는 선, 테두리 등을 이용해서 알아보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색뿐만이 아니라 형태나 문자를 통한 구별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색각장애가 있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알아보기 쉬운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또 일본에서도 드디어 태블릿을 이용한 교육이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교과서 내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이 디지털 교과서에도 많이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교육이 바뀌면 사회도 바뀐다라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이 바뀌기 위해서는 교육시설이 바뀔 필요가 있겠지요.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가 마음껏 배울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짐으로써 교육문에서도 누구 하나 소외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가와라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구나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일본의 공립 초중학교 시설에 대한 베리어 프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저희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발표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컬러 유니버설 디자인협회 박연선 회장입니다.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학장, 대학원 색채전공 전공주임을 역임하셨고 한국색채학회 명예회장, 서울특별시 디자인자문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고령자복지주택 유니버설 디자인자문위원, LH디자인컨설턴트 등 색채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는 제주 CUD 마을 만들기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제주도 CUD 마을 만들기 제안의 배경은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너무 배경은 지금 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고령 장애인의 그 증가에 따라 국내도 점점 더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자연스럽게 유니버설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현재 16.5%의 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이 중에 반 정도는 그 고령층의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 UD에 대한 그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욕구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게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 제안을 드리는 건 일반인뿐 아니라 고령자, 한글을 모르는 사람, 색약자 등 개인의 유전자 특성이나 눈의 질환에 의해서 다양한 색각을 가진 모든 계층을 배려하는 색채 디자인을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CUD의 최종 목표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 가능한 색채 환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업 개요의 그 목적은 컬러 유니버시 디자인의 올바른 적용 사례를 구축하여 제주도 내에 CUD 환경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 환경 속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대 효과는 제주 CUD 마을 만들기 사업 제안으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계층이 쾌적한 환경을 차별 없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과
시설 모델을 제시하는 데 있고 제주도 내에 CUD 마을 조성을 통한 그 UD에 대한 시민 인식을 확산하고자 하는 것에 기대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잡은 대상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영랑리 상동 그 지역 마을 중심점에서 기준 반경 200m 이내입니다. 거기에 그 분포하고 있는 주택은 44가구입니다.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37.5%로 지역 인구의 노령화의 그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이런 것들이 인해서 이미 고령화된 마을입니다. 디자인 제안은 전체적으로 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는 지붕의 컬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지붕색과 주택 개선 사업으로 인해서 CUD 마을 아이덴티티 구축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디자인 제안의 첫 번째는 교차로 안전 시설을 확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차로 그 알림이는 골목길 등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 또 그 생활도로 교차로에 설치해가지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교차로 바닥 중앙에 매설해가지고서는 그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그 전조등 불빛을 감지해서 그 LED 램프가 이제 전멸되면은 그 전멸 신호를 보고 차량 그 운전자가 차량 속도를 줄이거나 주의 운전을 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은 야간 보행로 시설 확충입니다. 보행로 벽면 횡단보도 바닥에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 보행로 범죄 공간을 제거하고 노약자 미끄럼 사고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야간 조명 확충으로 안전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횡단보도 바닥 신호등, 또 신호등 지주, 횡단보도 LED 바닥 등을 신설해서 고령자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SOS 안전벨을 신설하려 합니다. 마을 내 위험 구간과 주요 동선에 SOS 안전벨을 신설하여 위험 상황 시 손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CUD 컬러를 적용하려고 하는데 그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그 고령자를 위해서 누구나 구별 가능한 CUD 색칠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사용된 그 컬러들 가구별로 고유 색채와 그래픽 이미지를 갖다 적용해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그 출입구에 그래픽 적용을 해서 구역마다 다른 그런 어떤 그 이미지를 주고 또 동일한 위계에서는 이런 어떤 그 나뭇잎이면 나뭇잎으로 컬러가 다르게 또 뭐 하늘과 관계되어 있는 거면은 하늘과 관계되어 있는 뭐 구름이라든가 날씨의 그 비라든가 뭐 이런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픽을 이용해서 이 고령자들이 그 구간 안에서 그 이미지를 보고선 인지가 가능하도록 식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그 컬러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최소 보행 폭을 갖다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단절되는 보행로가 없도록 하고, 그리고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서 최소 그 보행로의 폭이 1.2m 이상이 되도록 그렇게 확보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보행 안전구역 그 경계부의 단체를 없애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행 안전구역의 그 경계부는 단차 없이 시공해서
고령자들이 그 보행이 자유롭게 편하게 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차량 진입 구간 구분 및 배수 시설 묘두화인데 보행로와 차량 주택 진입 구간을 구분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경계 부위의 배수 시설은 콘크리트 또는 현무암물 모듈화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 진입이 가능한 보행 구간은 소재나 색채를 다르게 사용해서 그것을 구분해 놓고 또 이 색채를 다르기 때문에 고령자 시각에서 이것의 그 구분을 용이하게 하도록 명도 차이를 많이 주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점토 블럭을 포장하는 경우에 이음새 틈에 그 발이 걸리지 않도록 이 굉장히 좁게 그리고 잘 채워진 이음새로 마감하고자 합니다. 열 번째, 고령자를 위한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을 유휴 공간에는 고령자를 위한 놀이터를 조성하여 고령자 및 휠체어 이용자도 쉽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여 마을 구성원들의 건강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놀이터에는 물론 이 마을에는 지금 고령화되어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보이지 않지만 조금 근거리에 있는 어린아이들도 와서 그 고령자들과 함께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1번째, 누구나 사용 가능한 휴게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이 모여 쉬는 휴게 공간은 휠체어 사용자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왼쪽과 같이 되어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원두막 올라갈 수가 없게끔 되어 있지만 휠체어를 탄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전부 함께 모여서 그 휴게 공간을 갖다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자 합니다. 12번째, 쌓인물에 CUD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이 자주 이용한 마을 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은 시민들 그 쌓인물에 배경과 명도차를 많이 주어 거기에 그 이용하는 고령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배경과 문자의 그 명도차가 최소 4 이상 되도록 계획하고자 합니다. 13번째, 건물 진입로를 안전하게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건물 진입로에 경사로를 신설해서 휠체어의 접근성을 높이고 계단 코에는 시인성이 높은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가파른 계단 옆에는 핸드레일을 신설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경사의 각은 적어도 1m 높이를 주려면 20m 정도의 경사를 갖다가 나와서 주게끔 그렇게 계획해서 신설하고자 합니다. 14번째, 고령자 선호 색채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고령자들은 가장 선호하는 색상이 주황색입니다. 그리고 가장 비선호하는 색상이 남색이기 때문에 가능한 가장 선호하는 색상을 위주로 해서 컬러 계획을 하려고자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외부 색채는 고령자가 선호하는 따뜻한 주황색 계열의 색채를 적용하여 편안하고 안락한 이미지로 계획하고자 합니다. 15번째, 고령자 사용 편의를 위한 맞춤형 주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내부는 고령자가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시설의 위치를 낮게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방은 상부장을 없애고 하부장과 싱크대 높이를 낮춰 휠체어를 사용하는
고령자들도 사용이 용이하도록 계획하고자 합니다. 16번째,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도 사용하기 편리한 스프레이형 수화기라든가 또는 투척용 그 수화기를 갖다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기 있는 곳에 누구나 손쉽게 사용 가능한 수화기를 구비하고 가스 누출 사고 예방을 위한 도시가스 타이머와 화재 위험에 대비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17번째, 고령자 안전을 고려한 유디 화장실입니다. 앞서도 그 화장실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지만 이 화장실은 굉장히 사고가 가장 고령자들은 많이 나는 곳이 이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바닥은 논슬립 소재로 미끄럽지 않게끔 화장실 바닥의 소재를 선택하고 벽면 핸드레일을 적용하여서 그것을 그 미끄러짐의 그 방지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핸드레일을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벽면 하단과 손잡이 쪽에 도움 벨을 설치해서 위급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그 보면은 고령자들의 그 시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번개 뚜껑과 또 아니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차별 구별을 갖다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컬러를 주어서 그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또 그 이 조금이라도 힘이 좀 들게끔 하기 위한 어떤 그 스위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들어가면서 문 손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배려를 갖다가 세심하게 하고자 합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에 지금 저희가 계획할 수 있는 그 외부의 환경과 내부의 환경을 잘 선택을 해서 계획을 해서 이 제주시의 제주도 CUD 그 마을에 대한 어떤 모험된 사례를 갖다 하나 만들어 놓기를 갖다 바라면서 제안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17가지 외에 물론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시급한 걸 현장을 조사하고 가장 시급하게 느끼는 이 17가지를 선택을 해서 계획을 잡고 이 그 마을의 CUD 마을이 만들어지기를 제안해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선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 내 CUD 마을 시범 사업이 활성화되어서 누구나 쾌적한 환경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약 10분간 발표에 관련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본 섹션의 토론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유니버셜 디자인협회 우창윤 회장님, 지체장애 1급의 중증장애인으로서 건축을 비롯한 교통, 도시, 제품 분야에서 누구나 안전하고 사용하기 편한 유니버셜 디자인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고 서울시, 국토부, LH 등의 유니버셜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업무를 총괄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 서울시 유니버셜 디자인 도시 조성 기본조례를 발의하였고 2020년 서울시 유니버셜 디자인 센터를 출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대학교 이인호 교수님, 현재 실내건축학과 교수이며 제주디자인연구소 소장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현황조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셜 디자인 기본계획 책임연구원으로 학술 용역을 진행, 제주 환경에 적합한 유니버셜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과 디자인협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서울시 유니버셜 디자인센터 최령센터장님, 고령자 및 아동을 위한 주거환경 디자인을 전공하였고 현재는 서울특별시 유니버셜 디자인센터 초대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모두를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을 서울시는 물론 전국적으로 실현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아동환경 디자인, 주요 연구 실적으로는 서울시, 경기도 등의 가이드라인과 산업통상자원부 공간혁신 등 다수가 있습니다. 이 토론이 끝난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거스해 주시면 되고 온라인 참가자들께서는 유튜브에 있는 질의 링크에 질문사항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창윤 회장님으로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제주도가 이런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된 이런 포럼을 한 세션으로 넣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발표해 주신 우리 마나부 타나베 대표님, 또 마이코 스가와라, 전에 한번 제주도에서 뵌 적이 있는데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도 유니마을 만들기 또 발표해 주신 우리 박연선 회장님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갈 수 있는 곳, 또 하나는 제가 갈 수 없는 곳.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갈 수 있는 곳은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이 잘 갖춰진 곳이겠죠. 제가 2013년도에 도쿄에서부터 나고야, 오사카, 뭐 고베, 히로시마, 뭐 시모노세키 이런 등을 거쳐가지고 후쿠오카에 도착하는 그런 그 자전거로 제가 종주를 한 적이 있어요. 핸드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도쿄올림픽에도 아마 그 종목으로 채택돼서 한국 대표 선수들이 출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자전거 종주가 일본에서 가능했던 것은 일본 사회가 굉장히 우리 한국보다가 훨씬 더 유니버설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한국보다 훨씬 더 이렇게 발전되어 있다. 그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이 다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전거, 제가 그냥 그 길도 모르고 일본어도 상당히 뭐 잘하지 못하는 지리도 어둡고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딜 가도 자전거 타면서 들리는 어떤 뭐 식당이라든지 또 편의점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뭐 숙소 뭐 제가 뭐 공원에서 자기도 했지만 호텔 같은 경우에도 그런 그 관광객이 저와 같은 장애인 관광객이 이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실 그 국도변에서 잔 적도 많아요. 예. 그러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일본인들이 그 당시 저한테 베풀어 주셨던 그 응원, 제가 그 도로에서 그 한여름 대학교 밑에서 자전거, 제가 8월 7일 날 출발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더웠습니다. 2013년도. 42도, 43도 정도 됐어요. 근데 저한테 정말 박수 쳐주시는 분도 많았고, 이렇게 편의점에 들려서면 이렇게 뭐 음료수라든지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와서 응원해 주셨던 그런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 분들의 어떤 그런 그 따뜻한 마음씨에 제가 정말 큰 힘을 얻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물리적인 환경하고 일본인들이 그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배려,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종주를 가능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종주를 마치고 서울에 돌아와서 우리나라도 좀 더 일본, 여러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일본과 이제 그 경쟁도 하고 또 협력도 하고 있지만 유니버설 디자인만큼은 우리가 좀 그 일본을 좀 본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돼서 2016년도에 제가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 협회를 창립하는 멤버로 참여를 했고 제가 2019년도부터 유니버설 한국 유니버설 디자인 협회라는 그 단체의 회장을 맡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가 그 2016년에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이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고요. 또 앞에서 좌장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공공기관 등의 그 뭐 이런 주택과 관련된 기관
또 교육청 등 이런 기관들의 유니버설 디자인 그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연구를 해서 발표한 적이 있고, 또 몇 년 전부터는 서울 시내에 있는 관광시설, 그러니까 식당, 카페, 뭐 편의점, 또 호텔 등과 같은 숙박시설에 유니버설 디자인 관광 인증 이런 거를 저희 협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시설에 사용되는 어떤 제품들에 대한 유니버설 제품 인증도 저희가 좀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니버설 디자인에 어떤 좀 공을 세우신 분들한테 유니버설 디자인 대상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오늘 발표해 주신 우리 박연선 회장님이 저희 한국 유니버설 디자인 그 상을 받으신 적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울시가 그 서울 유니버설 디자인 센터라는 것을 이제 작년에 개관을 해서 서울시의 유니버설 디자인의 허브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저는 기쁘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렇게 그 이 만화부 대표님하고 마이코 교수님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가지고 일본의 그 사례 그런 걸 정말 정리도 잘 해주셨고 저도 아주 그냥 쏙쏙 그 귀에 들어오도록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박연선 회장님도 또 서울 못지않게 또 제주도가 유니버설 디자인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정말 고령자들이 많은 그 마을을 고령자 친화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박연선 회장님이 이렇게 힘써주고 계신데, 제주도가 그런 점에 있어서 제주도의 어떤 그 원희룡 지사님과 그 공무원들의 그 정말 정열에 저희 감사드리고요. 이런 그 제주 포럼을 통해서 저는 일본과 한국이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서로 이렇게 교류와 협력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만화부 대표님하고 제가 스가와라 또 교수님도 제가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이렇게 좀 진정이 되면 제가 도쿄 방문해서 꼭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네요. 하여튼 오늘 두 분, 세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인호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이번에 그 제주 포럼의 이 유니버셜 디자인 세션이 다시 한 번 더 열리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고요. 그 오늘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다 보니까 2017년에 제주도에서 그 당시에 제주 유니버셜 디자인 세션을 한 번 더 진행해서 이번에 4년 만에 이제 다시 한 번 또 하게 됐다는 거가, 이제 그 제주도가 그래도 이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 또 마침 올해는 이제 저희가 그 작년에 그 유니버셜 디자인 기본 계획 5년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 또 2기가 시작되는 원년에 또 해가 돼서 이번 포럼은 더 뜻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 이제 저희가 그 이 제주 환경에 적합한 그 유니버셜 디자인의 방향을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라는 거에서 이제 제일 그 주관점을 둔 것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그 제일 관점을 가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동권, 이 접근성에 대한 거를 그 굉장히 비중을 좀 크게 뒀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제주도는 이 한라산이 되는 거를 거의 중심에서 약간 그 서쪽으로 가 있지만, 그래서 그거를 중점으로 돼서 이 원형으로 된 원추형의 그 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서쪽으로는 완만한 3도에서 5도를 그 각도가 있지만, 남북으로는 5도에서 10도래는, 그래서 그 우리의 그 유니버셜 디자인 경사로에서 12분의 1이 이제 4.8도, 5도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 제주도 이 지형 자체가 그 12분의 1이라는 이 조건을 맞추는 자체가 굉장히 만만치 않은 동네다. 그래서 그 이 경사지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 관점을 이제 크게 뒀었던 거고요. 그래서 또 이제 제주도 이렇게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경사로에서 이제 이 건축이라든가 이런 데 직접 접근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 일주도조처럼 아예 경사로에서 우회로든지 해서 거기서 평지 접근하는 방안을 이제 좀 제시를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사면을 되게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해결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기본적인 게 계단이었죠. 그래서 이 계단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누구 광고에 보면 이 계단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데라고 접근할 수 없다는 거가 나와 있듯이 그래서 이거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경사로 지그재그 형태를 취해서 이 계단을 극복하는 방법이 그 이제 그 제주도의 그 이 경사를 극복하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도 아까 이제 그 우창윤 회장님이 그 자전거 얘기를 하셨는데 제주도도 이 환상 자전거 도로길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되게 이제 이 자전거를 타고 제주도 해안을 따라서 일주를 도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데 한라산을 종주한다든가 이럴 때는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이 제주도의 형태라는 이 지형이라는 갖고 있는 이게 장점과 단점을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풀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그 중요한 그 과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포럼 열리는 기간 3일 동안은 그래도 날씨가 좋은 편이었는데요. 되게 이제 제주도가 3, 4일에 한 번 정도는 비바람이 부는 이런 날씨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제주의 이 환경이 그 이 비와 바람을 어떻게 잘 풀어갈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거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제주도의 그 옛날에 그 전통적인 초가라든가 이런 데는 이 자연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고 순응해가는 컨셉이었는데 되게 이제 그 제주도는 이제 이 자연 환경의 역경에 되게 이제 이 순응하는 그 조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전통 초가에서 갖고 있었던 풍채라든가 이런 그 컨셉이 그 이 유니버셜 디자인에도 이렇게 녹아나야 된다 생각해서 이제 저희가 그때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애인 주차장이 건물에서 제일 근접해 있지만 되게 이제 그 야외 주차장이다 보니까 차에서 내리다가 이 비바람에 다 노출돼서 거리는 가깝지만 그 짧은 시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제주도의 그 주차장이라든가 장애인 주차장은 캐노피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비바람으로부터 보호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내용도 좀 주장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 BF 그 절차라든가 이런 데를 하다가 보면 그 제주도 같은 경우 이제 건축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제주 환경에 적합한 건축 계획을 하는 거에서 제주도의 그 토양을 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중에 이제 제주석인 그 현무암이긴 한데 이게 보면 그 이 그 도돌도돌하고 구멍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노면이 평탄치 않다 해서 그 이 경사로라든가 이런 데 그 그렇게 적합 재료로 이렇게 얘기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그 건축적인 거와 이렇게 잘 조합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풀어가야 된다는 게 이제 그 저희의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도 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세상이 지금 이제 굉장히 디지털화 돼 가고 있는데 그 이 디지털 환경에서 이제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이제 그 스마트 버스 정류장도 나오고 쉼터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스마트 화장실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 보면 이제 스마트 하우스들도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이 급전하는 이 그 굉장히 빨리 변하는 이 디지털 환경에 있어서 그 우리 그 이 UD 체제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근데 지금 이 그 디지털 환경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더 이렇게 앞서서 굉장히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거를 좀 많이 좀 생각을 했고 그렇게 좀 이제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발표한 것들 중에서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크게 못 했는데 사소한 거지만 그 휠체어 사용자들이 그 대개 이제 여기 호텔 같은 데는 그 휠체어가 그냥 그대로 들어가죠. 신발 신은 상태로. 근데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관이라는 데서 신발을 벗어야 실내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행 갈 때도 캐리어를 보면 그냥 들고 호텔 같은 데는 침대까지 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저기 현실에서는 사실은 곤란한 거죠. 왜냐면 현관까지가 신발을 신을 수 있고 바깥에 흙 묻은 데가 있는 데 공간이고 그 안에서부터는 실내의 개념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 이런 거가 사소한 거지만 그거에 따라서 이런 그 대처 공간도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앞부분에서 이제 그 일본의 료관 설명하는 걸 보면서 순간적으로 떠오른 생각인데요. 사실은 그런 사소한 것이 그 이 유니버셜 들어가는 한 큰 그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런 뜻깊은 기회를 통해서 하여튼 이런 그 제주도권을 간단히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제주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한 그 시간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최량 센터장님. 우선은 그 세 분 발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재 서울 유니버셜 디자인 센터의 센터장으로 있고요. 센터는 문화본부 디자인 정책과 UD팀이라고 있어서 UD정책으로 누구나 누리는 내일이라고 하는 정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유니버셜 디자인에서 하고 있는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아서 주로 연구라든지 실현이라든지 홍보의 부분들을 센터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설한 지 한 1년 정도 되는데요. 물론 저희가 유니버셜 디자인 접하고 공부하고 뭐 나름대로 홍보 확산하는 역할을 해왔던 그 20년의 느낌까지 포함해서 현장의 느낌은 아직 유니버셜 디자인 단어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 인지가 부족한 관계로 편견이 많이 존재한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유니버셜 디자인이 앞서 여러 연사님들이 말씀하셨던 다양성에 대한 대응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대응들이 뭐 장애인 따로, 어린이 따로, 노인 따로 이렇게 진행되면서 산발적이고 점적으로 존재하는 점적인 선이 안 되고 면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안타까운 거는 사실은 BF에서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디자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질적이면서도 퀄리티에 대한 얘기들, 특히 앞서 연사님 중에서 기능 분산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화장실이 하나의 형태가 아니고 사람들의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디자인의 의미가 실현되고 실천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현장이나 이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라고 아니면 아직 아쉽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용 포함해서 디자인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제주도의 포럼들을 통해서 사실 그 저희도 유니버셜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해왔고 한국에서도 유니버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뭐 가이드도 굉장히 많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저희들의 노력이 아까 말씀하셨던 연사님처럼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이 좀 확보되었으면 좋겠다. 그 개념이 누구나 함께 안전하고 편리한 그런 유니버셜 디자인이 지향하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포럼들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되고 연결되고 연계되고 그리고 참여의 구조들을 만들어가는 그 일본의 그 두 연사님들이 주셨던 지식들이 좀 함께 모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뭐 어디에서든지 이 유니버셜 디자인이 우리 모두의 우선 과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질문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우선 그 현장에 계신 청중께 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행 센터장님 질문. 네. 일본에 계신 발표자님께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일본의 유니버셜 디자인은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성공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일본에서 하고 있는 오늘 발표해 주신 프로세스도 잘 정리가 되어 계시고 그 프로세스들에 따라서 기업이나 지자체들도 굉장히 그 앞서서 잘 하고 계시는데 그 일면에 그 탑다운이라고 하는 지자체장의 의지나 뭐 기업가들의 그 의지로 인해서 굉장히 잘 진행되어 왔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한국도
초고령 사회를 향해서 굉장히 질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해서 초고령 사회를 향해서 일본보다 더 빠른 스피드로 지금 다가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 주시고 싶은 좀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 유니버셜 디자인 관련된 팁이라 그럴까, 노하우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다나베 데스. 곤니치와. 네, 다나베입니다. 일본의 유니버설 디자인은 행정이 하는, 정부에서 하는 역할이 큽니다. 정부 주도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가가 법률과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만들고 지방 정부가 그 실행을 체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한 체제가 중요한데요. 다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는 기업이나 정부의 평가 기준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SG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환경, 사회, 거버넌스 각각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려는 움직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이나 이익뿐만이 아니라 사회나 환경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유니버설 디자인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고객으로부터 외면받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시민의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스가와라입니다. 지금 다나베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입니다. 그리고 또 지자체의 그런 활동에 있어서 여러 위원회, 협의회 같은 것들이 설치가 되고는 하는데요. 그때 당사자 참가라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참가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어떤 불편이 있는지를 행정기관 또는 기업이 듣고 잘 반영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죠. 또 제 오늘 발표 내에서도 설명을 이미 드렸었는데요.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이 대회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유니버설 디자인 2020 액션 플랜이라는 것을 일본은 제정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유니버설 디자인이 가속화된 점이 있습니다. 올림픽 이후에도 현재 코로나 때문에 조금 상황이 갖춰지지 못하기는 했지만은 유니버설 디자인을 좀 더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다음은 우창윤 회장님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회장님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기 스가와라 교수님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스가와라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보니까 일본 그 문부성에서 2020년에 그 공립 그 소 중학교에 대한 배리어프리 법안이 제정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법안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 그러면 이제 기존 건물이 이제 좀 개선해야 될 기존 건물이 앞에 발표해서 뭐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기존 건물에도 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원래 한 출판사에서 초등학교, 그러니까 소학교죠. 소학교 교과서 12종에 대한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을 처음으로 적용을 했어요. 근데 일본은 교과서에 그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을 언제부터 적용을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서 적용을
벚계장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아까 설명드렸었던 보고서 내에 일부 그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 이전에도 베리어프리 또는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에 중요한 점은 신축, 증축, 개축, 공립 초중학교는 반드시 베리어프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라는 의무화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학교 시설 등의 특징을 잘 고려해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라는 가이드라인도 문부과학성은 함께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학교 건물과 관련해서는 안타깝게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무화 대상은 아니고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노력 의무이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은 약합니다. 하지만 정부 목표와 또 그리고 예산을 배분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예산 면에서 지원을 한다라는 자세를 표명했다라는 점이 주목할 만한 포인트, 평가할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자체가 얼마나 진심으로 이런 활동을 해나갈지 우리 시민이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 이제 교과서와 관련해서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 질문을 주셨는데요. 색각 아동 치료가 2013년부터 문부과학성에서 관련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었습니다. 교과서뿐만이 아니고 도시 내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서서히 사회적인 인식이 확산이 되었다는 점이 그 배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학습 지도 요령이라는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내용, 선생님들이 가르쳐야 하는 내용이 대부분 크게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교과서도 개정이 되면서 컬러 유니버설 대응이 각 출판사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경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2013년에는 마찬가지로 문부과학성에서 교과서와 관련된 검토회가 열렸고 그때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문부과학성의 그러한 움직임에 호응하는 형태로 각 출판사들이 활동을 추진하게 되었고 지금은 주요 교과서를 만들고 있는 출판사들의 대부분은 CUD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현장 질문 한 번 받겠습니다. 짧게. 네. 네, KCUD 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종윤이라고 합니다. 전 그 제주도의 환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계신 이인호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영랑리 마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아주 한적하고 조용한 마을이더라고요. 최근 우리나라도 공공시설이나 공공공간, 공공건축물에 대해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사업들을 최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곳에 제주형 CUD 마을이 만들어진다면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인 국내 2호 CUD 마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그 이 관광 문화적 차원에서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고요. 또 그 의의에 대해서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질문 감사드리고요. 그 질문 들으면서 그 생각 드는 게 시범 마을이 아니라 제주도가 시범 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제주도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안전체험관 내에 UD체험관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올해는 그 한라수목원 들어가는 입구에 그 이 공공디자인 시범거리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본으로 그 유니버셜 디자인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걸로 지금 이제 맞춰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되게 이제 제주도에도 이제 그 마을 해가지고 뭐 성읍 민속 마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그 또 전주에 가면 뭐 전주 한옥 마을도 있고 되게 이제 이런 특화 마을을 만들면 초반에는 인기가 있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가면은 이제는 그 의미가 좀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제주도도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이 유디 마을 같은 거를 이렇게 조성을 하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1호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안전체험 같은 데는 이제 체험을 하는 거지만 이거는 이제 직접 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의미가 크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확산이 되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제주도 전체가 다 유디 마을화 되는 거를 이제 그 바람으로 있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도 제가 그 간단히 얘기했지만 이 제주도의 환경이 지금 여기는 맑았는데 지금 그 영랑리는 지금 비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제주도는 작은 것 같아도 환경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다 생기고 그러면 그 또 대정이면 대정에 맞는 그런 그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해나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되게 유디 작업이 되게 이 물리적인 작업으로 되게 이제 이루어지긴 있는데 사실은 이 제주도에는 이 순으로 미래는 굉장히 그 좋은 협조 그 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은 여태까지도 그렇게 살아왔고,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이렇게 좀 달라진 건데, 사실은 요 순우름이라든가 이런 제주도의 그 전통적인 정신을 기본 베이스로 하는 이제 마을이 조성됐으면 하는 또 바람이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오늘 섹션에 참석해 주신 발표자와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로써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유니버셜 디자인 섹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좌장, 발표자, 토론자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본 세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